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간다 라는 말이 나온 지 꽤 오래 됐는데요. 과연 언제부터 시행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 금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보실 텐데요. 뉴스원 최동현 기자님과 서혜림 기자님이 작성해 주신 여야 양도세 비과세 9억에서 12억 잠정 합의 장특공제 차등화 진통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참고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사 본문을 보시면 여야가 11월 17일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는 데 잠정 합의했다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9억과 12억은 양도 가액 기준을 말합니다. 집을 팔았다면 판 금액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9억에서 12억으로 올리겠다라는 말은 오래전에 나왔죠. 개정안은 8월 달에 나왔고요. 그리고 5월 말에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언급이 됐던 내용인데 개정안이 발의되고 나서 법 개정을 위한 그 절차들이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실제로 시행이 되는 거냐 아니면 이게 말만 나오고 시행이 되지 않는 거냐 말이 많았었는데 이번에 이제 상임위원회에서 최종 합의는 아니지만 잠정적으로 여야가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 우리가 장특공제라고 하는데 이 장특공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서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제 이건 17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죠. 이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조세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 등 237개 안건을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날 소위에서는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소득세법 개정안이 중점적으로 논의가 됐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이 소득세법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개정안은 지난 8월 2일 날 발의가 됐습니다.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준이 되는 고가주택 기준 금액을 현재 양도가액 9억에서 양도가액 12억 원으로 올리겠다라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두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공제율 차등 적용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후에 설명드리겠지만 보유 기간별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양도 차익 규모에 따라서 그러니까 양도 차익이 얼마큼이냐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지난 5월 말에 부동산 특별위원회 그 세제 개선안에 담겨 있던 내용이고요. 이제 세 번째는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 거주 및 보유 기간 기산점 변경인데 그러니까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남아있는 최종 1주택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계산할 때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 기간 및 거주 기간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많이 들어보신 내용이죠. 우리가 집을 두 개 이상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올해 1월 1일 이후에는 주택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 하나 남았을 때 그 최종 1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라는 건데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최종 1주택에 해당하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렇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양도가의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건 금액만 올라가는 거니까
세부적인 설명은 좀 생략하고요. 이제 두 번째, 1세대 1주택자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을 차등해서 적용한다라는 부분인데 현재와 그리고 개정안을 비교해서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현재는 양도차익과 상관없이 양도차익이 얼마가 됐든 상관없이 10년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0%는 다시 보유에서 40% 그리고 거주에서 40%로 나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냥 가지고만 있었다라고 하면 1년당 4%씩 최대 40% 받는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보유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거주까지 했다라고 하면 1년당 4%씩 10년 최대 40% 이렇게 보유와 거주를 다 합하면 최대 80% 공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 이게 앞으로 어떻게 바뀌려고 하는 거냐. 이 장특공제를 거주기간에서는 큰 변화 없이 보유기간에서 차등해서 적용한다는 겁니다. 그 차등 기준은 양도차익에 따라서. 그래서 만약에 양도차익이 5억 미만이라면 1년에 4%씩 10년 최대 40% 공제를 받는 거고요. 만약 양도차익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이라면 이때는 1년에 3%씩 10년 최대 30% 공제를 받는 거고 만약 양도차익이 20억 미만이라면 그러니까 10억 이상 20억 미만이라면 이때는 1년에 2%씩 10년 최대 20% 공제를 받는 거고요. 양도차익이 20억 이상이라면 이때는 1년에 1%씩 10년 최대 10% 공제를 받는 거죠. 그래서 보유와 거주를 다 더해보면 양도차익이 5억 미만일 때는 총 80% 공제를 받는 거고요. 양도차익이 5억 이상 10억 미만이라면 최대 70%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양도차익이 20억 미만이면 최대 60%, 양도차익이 20억 이상이라면 최대 50%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아니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했는데 아니 1주택자는 양도세 비과세 아닌가요? 그런데 왜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따지는 거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도 양도가액 현재 기준 양도가액 9억까지는 비과세가 되고 이게 만약에 12억으로 바뀐다면 12억까지는 비과세를 받는데 문제는 양도가액이 판 금액이 이 기준 금액을 넘어서 판다면 만약에 13억에 팔았거나 15억에 팔았다면 9억 초과분 또는 12억 초과분에 차지하고 있는 그 양도차액에 대해서는 양도세를 내야 돼요. 그래서 그 양도세 계산할 때 적용받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말하는 거죠. 그 공제를 보유기간에서 양도차액에 따라서 차등해서 적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최종 1주택에 대한 장기 보유 특별 공제율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하겠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계산하겠다라는 부분인데 현재는 이제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이제 소득세법 제95조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법을 보면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종 1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이나 거주기간을 계산하지만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그 주택을 취득했던 날부터 팔 때까지 계산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바꾼다는 거죠. 어떻게? 기본 원칙은 동일합니다. 그 자산의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의 계산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라고 되어 있지만 다만 이 단서가 붙는 거죠. 그래서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에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거주기간 및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라는 거죠. 사실 이 장기 보유 특별 공제 차등 적용 못지않게 이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거주 기간과 보유 기간을 계산한다. 이게 굉장히 큰 이슈예요. 여기에 따라서 1주택자의 양도세 이 금액이 달라지거든요. 아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됐고 논란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사실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필요가 없는 법이거든요.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이 법을 만들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그 이동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소득세법 개정안은 이렇게 크게 세 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다시 기사로 돌아와 보면 여당인 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소득세법 개정안 거기에 담겨있는 세 가지 큰 내용 중에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양도가액 9억에서 12억으로 상향하는 것, 올리는 것에 대해서 공감대를 이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잠정적으로 합의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용해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반대하면서 최종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잠정 합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여야는 이 소득세법 개정안 이걸 이제 잠정 보류하고 나중에 재논의하겠다라는 건데 만약 이 의견 차이가 계속된다면 소소위를 열어서 합의점을 찾겠다라고 합니다. 이 소소위는 여야 간사위원과 정부가 참여하는 비공개 단판장인데 이 소소위를 열어서 아마 협의를 하지 않을까. 그렇다면 소수 의견이 무시가 돼서는 안 되는데 워낙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이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를 해버리면 아마 그대로 최종 합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그 날짜는 기사에는 이제 이달 29일 정도에 결론이 나지 않을까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그 기준 금액이 양도가의 9억에서 12억으로 실제로 시행되는 시기는 29일 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니까 이제 이게 국회로 상정이 되겠죠? 국회로? 그러면 국회에서는 이제 뭐 한 12월 뭐 한 초순 정도에 국회 열릴 때 그때 통과된다면 둘 중 하나지 않을까? 그 법이 통과되고 공포된 날, 그 날부터 그 공포된 날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하거나 아니면 이제 12월 말에 국회 통과가 되는 거니까 특정 날짜를 정해서 그러니까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이렇게 둘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정확한 건 실제로 법이 개정이 될 때 그 부칙에 나와 있는 경과 규정을 봐야겠지만 아마도 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서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조만간 이렇게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거 외에 또 두 가지가 더 있었죠.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 공제도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가 참 중요한 부분인데 먼저 장특 공제 차등 적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라고 해요. 야당인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전면 반대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여당인 이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좀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는데 뭐 민주당 위원 중에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이유가 뭐 장특공제 차등화라는 게 이 세제 목적에 맞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1주택자의 장기 보유 특별공제거든요. 그러니까 집을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팔 때 장특공을 따지는 건데 뭐 다주택자도 아니고
집 하나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집을 파는데 굳이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차등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냐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 기사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차등 적용 못지않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최종 1주택에 대해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1주택자 그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보유기간 또는 거주기간을 계산한다라고 했잖아요. 아마 그분도 마찬가지죠. 세제 목적에 맞지 않죠. 물론 다주택자가 집을 다 처분하고 마지막 하나 남은 주택을 팔 때 이게 바로 최종 1주택인데 사실 최종 1주택도 어쨌든 주택 하나만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집을 파는 거잖아요. 그러면 굳이 거기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왜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계산을 해야 할까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그렇게 바꾼다고 해서 1주택자가 매물을 많이 내놓는다, 많이 판다라는 것도 좀 의문이 드는 거고 그래서 아마 이 장기보유 특별공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 차등 적용이나 최종 1주택에 대한 그 장기보유 특별공제 보유기간, 거주기간 그 기산점 바꾸는 부분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물론 이제 이달 말에 다시 재논의할 때 또 어떻게 협의가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아마도 쉽지는 않아 보인다 하는 거. 물론 이제 그리고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둘 다 이루어지기보다는 둘 중에 하나만 이루어지지 않을까. 사실 최종 1주택에 대한 그 계산점 변경은 정말 너무나 필요 없는 법이거든요. 그것만큼은 협의가 안 돼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최종 1주택에 대한 그 장특공 공제율 계산점을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라고 한다고 했을 때 개정안을 보면 그 적용 시점이 아까 제가 부칙을 안 보여드렸는데 부칙 보시면 이렇게 이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이제 개정안이 나와 있었거든요. 이게 그대로 통과된다면 이때부터는 최종 1주택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할 때 최종 1주택이 된 날부터 적용한다라고 되는 건데 이게 협의가 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는 바랍니다. 정말 이게 필요가 없는 법입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양도세 비과세 1주택자에 대한 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바뀐다 라는 말이 나올 때부터 실제로 집을 팔려고 했던 분들이 많이 미뤘거든요. 왜냐하면 당연히 9억일 때보다 12억일 때 세금 덜 내는 거니까 그래서 많이 미루고 있었는데 어떤 절차도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다 보니까 이게 정말 시행되는 건지 아니면 무산되는 건지 말이 많았었고 좀 걱정도 했었는데 기사 내용을 종합해보면 어쨌든 최종은 아니지만 여야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 협의가 됐으니까 아마 머지않은 시기에 9억에서 12억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고 대신 이제 1주택자에 대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 이 변경, 이 개정안은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 라고 정리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금액이 9억에서 12억으로 올라가는 부분이 언제부터 시행될지 예상을 해봤습니다. 근데 정말 정부의 세법 개정은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예상은 했습니다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주의 깊게 지켜봐야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